제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4089건 크리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뭐 하려 그랬냐? 313%에. 아, 요 정도 나오려면은. 아, 그렇군요. 이게 유닉들인가? 636. 자기 아주 튼실하게 잘 되어 있군요. 이거는 무슨 자기야? 이것저것 섞인 것 같은데? 그죠? 럭이 혼자 9가 높은 건가? 느낌상 매지컬 7작에 준 2작인가? 아, 아닌데? 11이 올랐는데? 아, 9인가? 아, 그러네. 9가 올랐어? 9는 뭐야? 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아, 무슨 짝이지? 아니, 섞여 있는 짝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나오는 피부도는. 아, 이건 원더러로. 아, 역시 제노는 놀장을 쓰긴 써야 되나 보다, 그죠? 나머지 스탯이 안 오르니. 아, 이래서 타이어들 많이 가긴 하지. 댐댐고.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옆에 있는 여성분은 누구입니까? 아, 여성이요? 사진이네요, 사진. 아. 아이고. 예,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기가 찍은 사진 아닙니까? 그 유니버셜에서 네네. 아, 그, 예, 이쁘시길래 그냥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네, 일단 유니온이 약간 딸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유니온이 딸리면 유니온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확실히 오그라지. 근데 보공이 좀 높다 보니까 박물을 키워야 하나. 되게. 하트를 바꾸면 되겠네요. 아, 근데 지금 약간 무기가 지인들도 그렇고 무기부터 다 바꾸라 해가지고 스펙 뒤에서 너무 썩었다 하더라고. 아, 무기가? 그럼 모자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카벨뚝이요.
무기를 바꿔야, 무기가 바뀌면은 모자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놀장 무기 살라고요? 아, 무기 그냥 그대로 파프니르 해적으로 가려고요. 아, 22성 난다고요? 예. 에디도 15% 돼 있는 걸로. 아, 근데 왜 사카 오입했습니까? 아, 타일, 원래 타일 5성에 마이스터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주변에서 보공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전부 직작으로 함 만들게 됐습니다. 앱솔이 좋습니까? 타일망이 좋습니까? 제논 효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타일망 5성이 일단 돈이 훨씬 적게 들어서 무자본 분들한테 되게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앱솔 17성 달면 탈망보다 좋습니까? 네, 4카 5앱으로 가면은 탈망보다 딜이 잘 나옵니다.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훨씬. 아, 탈망보다 딜이 더 많이 나옵니까? 예. 17성 살 돈이면 탈망 7성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내가. 저 똑같은 돈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더 셉니까? 탈망이 더 같은 돈을 드린다 하면은. 탈망이 더 세겠죠? 네, 탈망 효율이 되게 좋죠. 대신에 탈망은 또 이제 7성 사면 또 막히지 않겠습니까? 또 스펙업에서. 그렇죠. 약간 힘들죠. 더 이상 스펙업. 무기요. 엠블을 먼저. 엠블 바꾸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아, 엠블이 지금 물량이 제가 원하는 공공방이 없어가지고. 도미는 안 바꿉니까? 시세도, 아, 네, 시세가 좀 비싸요. 유니온이 물량이 없어서. 저라면 하트. 도미. 하트, 도미. 하트에 방무 한 줄 띄우면 딱 최적 방무 되는 게. 도미. 아, 맞다. 도미는 맞죠. 도미도 우선순위이긴 합니다. 아, 근데 템을 바꾸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약간씩 하자가 있죠. 에디도 레어라가지고. 아, 보조는 좀 저거 레전드리 가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블랙큐브 20세트 가까이 거기서. 그리고 에디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레어여가지고. 템을 하나씩 다 사와야 되겠군요. 사야 될까요? 아, 확실히 직작보다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에디 에픽 띄우기가 좀 빡세니까. 아, 그럼요. 올리는 게 이게 쉬운 게 또 아니고. 뭐, 제노는 제가 추업을 볼 줄 몰라가지고. 제노 추업은 어떻습니까? 아, 추업은 일단 거의 다 전체적으로 올 스탯 6% 정도 붙고, 나머지 스탯 3개 합이 50은 넘어야 돼요, 무조건. 100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급이면은 올 스탯 6%에 스탯 3개 합쳐서 한 70? 아, 그게 100급이라고요? 예, 제노는 초음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니까요. 아, 100급이 그렇게 쉽습니까? 예. 그럼 150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150은 일단 올스텐 6% 붙어야 되고, 나머지 합스탯이 한 122 정도는 돼야 됐죠. 아, 120 정도요? 예. 그럼 아니, 그러면은 70이면은 120 세 개 합쳐가지고요? 따로따로. 예. 말고요? 네, 세 개 합쳐서 힘들어. 그럼 망토는 합쳐가지고 181 아닙니까? 이건 몇 급입니까? 망토가 저기, 아, 이건 이제 물량이 없어서 막 산 거라. 이건 몇 급입니까? 저거는 뭐 그 한 70, 80 좀 낮아요. 물량 없을 때 아무거나 좀 싼 거 막 산 거라. 아, 나도 좋습니까? 이거 181인데요? 아, 이게 올 스탯이 제노는 좀 중요해가지고.
아, 올스트 1%가 몇 프로입니까? 올스트 1%가 스탯 3개 한 25 정도는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80급입니까? 예, 한 70, 80급 좀 낮습니다. 아, 그죠. 뭐 실질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템을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귀고리 같은 거 보면 추업이 좀 되게 좋은 편인데, 근데 가엣이 낮아가지고 가격을 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뭐 경매장 가서 직접 좀 보셔야겠지요. 뭐 올댓으로 팔리냐, 뭘로 팔리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 위점 18%에 에디 01 럭으로 팔 것이냐, 아니면 제논을 끝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아이템 가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겠음, 그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아, 이 정도에 팔리면 만족하겠다, 그 정도 가격을 일단 올려보시지. 그래도 뭐 스타포스 운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누구요? 윤진님 후원 만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나. 아, 윤진님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아,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아, 그럼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 딱 하면 그때 다시 수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1인 경포. 아, 안 됩니까? 아, 다시 신청하는 게 안 됩니까? 아, 네네. 1인 격파 하셨잖아요. 아, 그 아, 1인 격파 하면 안 됩니까? 당연하죠. 아, 못 해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 아, 예. 아, 예. 그 템진 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